반갑습니다. 피카의 수목 강사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보시면 모발이 지금 일단 모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또 주 목적은 기존에 하셨던 어떤 여러 가지의 경화도 풀어주고 또 디치오도 빼주기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염색 모발의 손상도 굉장히 있어요. 거기다 곱슬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고객님은 곱슬기도 있고 하지만 이제 이 결도 정리하면서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전처리가 없습니다. 피카는 전처리 없이 할 건데 자 C1 피카의 C1은 pH 9.5짜리로 강곱슬 펌제예요. 여기에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제가 도포할 거예요. 그러니까 pH 9.5짜리를 손상이 있지만 전처리 없이 여기다 도포할 거예요. 이렇게 원터치로 그것도 네, 원터치로 빛을 잘 안 되죠. 그만큼 데미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저는 9.5짜리를 가지고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컬 테스트, 환원제 테스트 해보니까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피카의 C1 pH 9.5짜리 강곱슬 펌제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일명 미친 연화예요. 발음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화를 가볍게 보시는 게 아니라 깊숙하게 네, 엔도큐티클층까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연화를 깊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또 약도 2차 연화에서 그냥 도포하지 마시고요.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가볍게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도포해 주세요. pH 9.5짜리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도포했을 때 pH 9.5짜리에 또 9.5짜리로 하면 모발이 녹아야 돼요. 그죠? 어때요? 단단해요. 네, 신기하지 않나요? 네, 피카는 이렇게 전처리 없이 연화를 쉽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짝반짝한 거 보이죠? 네, 5분 방치하고 깨끗이 헹군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물이 없이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예,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휠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네,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의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예, 크리닉 마무리하고
저희들 예,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팝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하고 나와서 보면 네, 이렇게 잘 펴졌어요. 그쵸? 건강하게. 자, 이 상태에서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네. 자, 피카는 봉이 길다고 했어요. 그래서 뿌리 살리기도 굉장히 좋아요. 네. 자, 나는 좀 뿌리를 강하게 살리고 싶어 하면 슬라이스를 얇게 뜨세요. 그냥 보통으로 살리겠다면 조금 더 뜨시면 되겠죠. 한 0.7 정도. 근데 나는 조금 더 강한 뿌리를 살리고 싶다 하시면 피카에 더블로 살리시는데 13mm하고 17mm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모발을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누웠어요. 그래서 열 전도율, 왜 얇게 뜨냐면 열 전도율을 많이 줘서 뿌리가 많이 살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자, 글러브 45도 각도에서 13mm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또 90도에서도 좀 눌러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빼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하지만 저는 더블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피카의 장점이죠. 네, 자랑이고 17mm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45도 각도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옆으로 빼기 하시면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게요. 네, 피카의 꽃이죠. 트리플. 자, 뿌리를 13mm하고 17mm로 더블로 살리신 다음에 32mm입니다. 자, 32mm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요.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요.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됐죠? 놓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가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시고 다려주시면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결도 잡히고 윤기도 나고 예, 탄력 있는 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자, 피카의 32mm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싹 빼주시면 예, 도넛츠가 생겨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아이롱 전체적으로 돌릴 건데 세 파팅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측 파팅부터 하겠습니다. 자, 피카의 22mm입니다. 22mm로 수분 조절하시는데요. 자, 잡으시고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쭉 잡아 당겨주세요. 수분이 날아가고 있죠? 네, 그러면서 결도 매직처럼 잡혀요. 자,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쭉 당겨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와인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잡으시고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자, 지금 22mm예요. 22mm로 예, 지금 피카에 연예인 덮개를 덮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윤기가 많이 나죠? 자, 반바퀴 돌리시고요. 덮개 아이롱 연예인 피카의 이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로 이렇게 다리면서 매직 효과도 내시면서 결도 다려주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려주셔야 돼요. 자, 다리니까 어떻게 돼요?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네, 피카의 장점입니다. 덮개 아이롱 네, 연예인 펌기는 네, 이렇게 다리면서 예, 윤기가 쫙쫙 올라오죠? 네, 와우! 이따가 정말 아름다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매직처럼 결을 잡으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덮개 아이롱 때문이에요. 그리고 롱 아이롱 길잖아요. 수분이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판넬 끝났고요.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접으시고요. 쭉, 어때요? 와우, 결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윤기 나죠? 자, 잡으시고, 다시 한번 쭉, 예, 수분 조절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끝이 어떻게 돼요? 톡톡톡 하고 잘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잘 끝까지. 네, 피카는 이렇게 쳐뜸이 없어요. 이렇게 빠지는 걸 그냥 빼주세요, 과감하게.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리면서, 네. 자, 나는 좀 더 강한 컬을 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쭉쭉쭉 그냥 다려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완전 건조를 해서 빨리, 이 피카의 봉, 그 면적을 활용해서 빨리 빼주시는 게 좋아요. 건조시켜서.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하면서 결을 잡아주면서 네, 이렇게 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셔가지고요. 매직과 동시에 결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수분 조절도 되면서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고 네,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네. 됐죠?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덮개 아이롱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렇게 좀 반짝반짝하게 네. 결을 이렇게 웨이브를 만들 때 매직처럼 이렇게 결을 이렇게 윤기를 내면서 탄력 있는 컬을 낸다는 거는 일반 원권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다리면서 네, 자, 윤기가 많이 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마지막 판넬 22mm입니다. 자, 수분 건조하면서 결을 잡기 위해서 덮개 아이롱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쭉 당겨주세요. 자, 놓으시고요. 재밌어 보이죠? 자, 잡으신 다음에 결을 동시에 잡아주면서 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다리셨다가 네, 자, 이렇게 끝이 다 돌아가면 이제 다 들어갔죠? 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자, 결을 윤기를 내면서 동시에 웨이브를 잡기 위해서 덮개 아이롱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반바퀴 잡으시고요. 자, 매직처럼 이렇게 결을 잡으면서 또 탄력 있는 컬을 얻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잡으셔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머만들은 지금까지 해온 경험에 의해서 환원제하고 수분이 빨리 날아가기 전에 그 전에 와인딩이 빨리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이 넓은 면적이죠. 열의 면적을 활용해서 빨리 수분 건조, 와인딩이 끝났으면 빨리 수분 건조가 되도록 네, 요렇게 하셔야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내 앞으로 놨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후에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결도 잡히고 위에서부터 골고루 예, 펌도 예, 웨이브가 잡히고 예,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 완전 건조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짜잔,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와우, 어때요? 너무 아름답죠? 탄력 있게 너무 잘 나왔어요. 결도 잡히고 뿌리도 많이 살고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완성했거든요. 예쁘게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우측이 되지만 좌측일 때는 네, 요, 얘만 왔다 갔다 하시면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래서 얘를 뒤집은 다음에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자, 우측입니다. 우측 스파이럴. 자, 우측에 이 스파이럴도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머리가 어때요? 아름답게 나와요. 그래서 피카이 롱 아이롱을 가지고 하시면 타샵보다는 어때요? 원장님,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천천히 돌리는 거는 끝이, 예, 끝뜸이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글러브가 천천히, 네.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덮개 아이롱. 그 다음에 아이롱만 이렇게 천천히 두 바퀴 돌리신 다음에요. 자, 살짝 다려주세요.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다시 또 잡으시고, 네.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원장님 두 바퀴. 살짝 다려주시고, 벌써 수분이 건조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펴셨죠?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와인딩 해볼게요. 자, 우측에서는 이렇게 스타트가 되지만 좌측에서는 이렇게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피카로 여러 가지 테크닉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봉이 기니까 원장님들이 자유자재로 디자인을 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우리 피카의 장기인 또 이 효자 매뉴얼 덮개 아이롱이 있으셔가지고요. 얘로 충분히 원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많아요. 무궁무진하게. 자, 덮어주신 다음에 얘를 의지하고 그냥 이렇게 두 바퀴 돌리세요. 자, 그 다음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돌돌돌 두 바퀴 돌려주시면 수분이 다 날아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려주시고요. 자, 자, 벌써 다 건조됐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빼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조금 더 컬을 조금 더 위까지 올릴 거야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한 바퀴 반, 여기서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위에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쭉 빼주시면 네, 더 많은 컬이 생기겠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중화하고 타올로 지금 물기만 제거한 상태거든요.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예, 편안합니다.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쁘게 한번만 흔들어주세요, 고객님. 네, 아름답습니다. 네, 스파이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네. (웃음) 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디지털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균일한 니치의 웨이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처리 10분 한 다음에 잭을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판마종이 3장을 이렇게 겹치세요. 그래서 자, 5초씩만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찝어주시면 지금 이 디지털로 했을 때 지금 4바퀴에서 5바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디지털로 했을 때 어때요? 3바퀴까지는 가능해요. 2바퀴에서 3바퀴까지는 그래도 디지털로 했을 때 웨이브가 잘 나오지만 그 이상으로 했을 때는 열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네, 이렇게 해서 찝어주시면 균일한 리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덮개 아이롱이 아마도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타올로만 드라이 했거든요. 어때요? 네, 굉장히 잘 나왔죠? 예쁘게? 네, 균일한 니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겠습니다.
인기. 인기 먹어. 인생 떠러렁. 떠러렁. 반갑습니다. 열펑게임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매직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정확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를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예, 깨끗이 헹군 다음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렇게 모발 진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젖어 있을 때. 그러니까 보니까 곱슬이 굉장히 심해요. 모발도 가느시고. 예.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발수성 곱슬기가 심해요. 그래서 또 기존에는 계속해서 매직을 해왔던 모발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좀 복잡하게 레시피가 들어가겠죠. 만약에 똑같이 건강모다, 손상모다에서 도포를 하시면 기존에 계속해서 매직을 해왔고 열을 대왔던 이 부분이 손상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피카에 있는 C라인의 펌제를 가지고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기존에 여기는 이미 매직과 모든 열로 해서 이미 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저는 피카에 있는 PB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믹스를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예요. 자, 환원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모발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거기에 맞게 환원제를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존의 매직과 어떤 그 열로 해서 매일같이 드라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매직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기존의 버진이죠. 악성 곱슬이거든요. 모발이 굉장히 가늘고 거기에는 피카의 C1에다 아쿠아프로틴의 세 펌프를 믹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자,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네, 젖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자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자 도포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경계선이 되겠죠. 하지만 경계를 주지 마시고 그냥 쭉 빗질하세요. 네, 자 쭉 깊이 네 이렇게 해서 쭉 빗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미친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습니다. 열 처리 10분 하고 제가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약간 환원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수성 곱슬이시거든요. 그래서 자 저는 자 기존에 매직도 했던 모발이고 또 새로 나온 버진 모발도 있고 근데 곱슬이 굉장히 심해서 저는 피카의 C1에다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주세요. 그 다음에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은 거를 네, 믹스하셔가지고 이렇게 충분하게 도포해주세요. pH 9.5짜리거든요. 근데 저는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쭉 네, 이렇게 하시면 자 모발도 단단해지면서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그 연화를 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악성 곱슬이 잘 펴졌나 안 펴졌나. 근데 약간 제가 보니까 저도 약간 미스가 났어요. 이럴 때는 원장님들이 매직 프레스를 작업을 해서 매직이 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젖어 있을 때 연화 보고 나왔는데 약간의 이렇게 곱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곱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네,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재도포 해주세요. 그래야 강한 곱슬도 다시 펴지고
좋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냥 아, 이 시간 타임이 됐으니까 10분, 5분 뒀으니까 연화가 됐으니까 그냥 프레스 작업하자가 아니라 연화 보고 나오셔서 이 악성 곱슬인 부분이 아직도 약간 살짝 웨이브가 남아있다. 예, 약간 곱슬기가 요렇게 오글고글 가까이 한번 보여주 이렇게 느낌이 있으면 다시 한번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예, 요렇게 도포하셔서 한 10분만 다시 한번 방치해 주시면 예, 완전 곱슬이 또 펴지겠죠? 이렇게 해서 또 환원제를 이용하는 방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그냥 곱슬이 하나도 안 펴졌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연화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연화를 보고 나와서 젖어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약간 꼬불거리는 게 있다. 예, 이렇게 쫙 펴져야 되거든요. 근데 꼬불거리는 게 있다 싶으면 저처럼 다시 한번 C1에다가 파워를 믹스하셔서 이렇게 도포하시면 곱슬, 아주 강한 곱슬에 있어서는 예,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게요. 10분 방치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악성 곱슬일 때는 이 연화를 보고 나와서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곱슬이 다 펴졌나 안 펴졌나. 만약에 이 부분이 안 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원제를 또 모발에 접해서 또 악성 곱슬일 땐 어떻게 해서 매직을 하는지 또 이런 것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예, 컴플레인 걸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제 한 번 더 환원제를 한 번 더 도포해서 10분 정도 방치한 다음에 나오는 거. 예, 이 모발은 발수성 곱슬, 악성 곱슬이에요. 거기다 발수성기가 있어서 환원제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흑인 모발에 가깝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미친 연화 pH 9.5짜리로 해서 연화 들어갔습니다. 자, 수분 조절하고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천천히 당겨줍니다. 네, 천천히. 네, 훅 당기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예, 이 악성 곱슬이 이렇게 펴지면서 윤기이 쫙 나요. 그래서 자, 여기도 잡으시고 천천히 네, 천천히 자, 끝에는 이미 그 매직을 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는 이렇게 스피드하게 가지만 끝부분은 어떻게 돼요? 뜸을 들이면서 천천히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윤기도 많이 나고 예, 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완전 건조하고 완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예, 결감도 괜찮고 네, 많이 그 악성 그가 깡곱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강곱슬이 아니고 깡곱슬이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힘든 모발이었는데 예, 잘 됐습니다. 네, 매직은요. 이렇게 납작한 게 아니라 동글동글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결 자체가 이렇게 살아있게 동글동글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피카를 가지고 열펌 킨 머만드리 매직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윤기도 많이 나고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완전 드라이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윤기도가 보이시나요? 네, 건강하게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건강하게. 네, 13레벨로 염색했던 모발이고 곱슬 모발이고 또 흑발로 염색했던 모발인데 굉장히 네, 탄력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